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보다 새빨간 투자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더블 체크 받고 행복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상루 전문가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숙제 내주셨잖아요.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 2대 주주를 찾아라. 네네. 아직 공개가 되지 네. 않아서 급등 전에 미리 담아야 할 종목. 아유. 우리만 알면 좋을 특급 종목 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못 찾겠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니, 눈빛이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찾기 어렵더라고요. 네? 전문가가 또 도와주셔야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방송 중에 언제 말씀드릴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방송을 보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망주 있는 날입니다. 이런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유망주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수익률 어떠셨습니까? 혹시 전문가 추천주 들어갔다가 물리셔서 속상하시다면 저희가 그 이유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 이어갈게요.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추천주들 중에서 살 종목, 뺄 종목 저희가 이렇게 간별해드리고 있고요. 어제장 나온 추천주들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네.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현 2화 코스피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 바텍 파트론이 들어왔는데 역시 오늘장 코스피가 잘 나가니까 서현 2화가 따라가는 건가? 그나마 얘가 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오늘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뭐 코스피가 좋아 보입니다만 그거를 또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또 보장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코스닥이 또 빠지는 부분이 또 월요일 날까지도 같이 빠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뭐 생소하게 나왔던 종목 서현이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와. 선택도 서현이와 네. 해주셨는데요.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고객사는 기아차나 현대차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2만 9천 원까지 갔던 저력 있는 종목입니다만 지금은 5천 원대.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현이와가 이름이 조금 바뀐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예전에는 이제 한일이와라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 제품에 대한 내장재를 납품한 업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재무제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주요 매출처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그 외적인 기타 부분으로도 상당한 뭐랄까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한마디로 네, 비중도 많네요. 네 기타도. 맞습니다. 거의 15%가 되고 있고요. 대신 이 현대 기아차의 거의 85%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런 자동차 시트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뭐랄까 판매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던 부분 자체가 발생을 했죠. 그 부분이 바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효과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인데 환율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를 이렇게 좀 요게 짧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원래는 기준 가격 자체가 1,100원대, 1,110원, 1,130원대 머물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1,137원까지 올라왔어요. 반등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화 강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올라갈수록 원화 약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는 그럼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수출주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현이와라는 기업이 꾸준한 하락을 계속적으로 나타냈던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계속적인 시그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말 그대로 반등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워낙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거기에 수출주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고 거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바로 일단 팰리세이드 효과로 신차에 대한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기업이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모멘텀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13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 중요한 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이 변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50억에서 내지 100억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그 정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여기에 이 평 자체가요. 보시면 이미 발산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럼 바닥권역에서 꾸준히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밑으로 이 5,550원 밑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맥점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꾸준하게 조금 더 지켜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 일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자 전문가도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 있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상로 전문가도 더블 오케이 힘 실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종목도 더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추천된 종목 만나봤더니 네. 자, 유니셈, 네오팜, 크린앤사이언스, SK바이오브랜드 요즘 시장에서 뜨겁다는 종목들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 네. 같아요. 네. 뭐 뜨거우면 뭐예요? 내 계좌에 수익을 줘야지 뜨거워지는 맞아요. 거지. 네. 내 마음은 안 뜨거운데 종목만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맞죠? 마음만 그래서,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먼저 네오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이요. 화장품을 네. 팔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주가도 날개 돋친 듯이 쌩쌩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약 28% 정도 올라왔나? 오늘의 장중에 6%, 6만 원 선도 돌파를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문가가 지금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제 회사에 그럴수록 우리가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네오팜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브랜드 이름은 아토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아토팜이라는 것이 이제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특화된 화장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타오바오모를 통해서 상당히 판매 호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그럼 결국에는 코스메틱 관련한 업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네오팜처럼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오팜만의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네. 부분이 뭐냐면 자 재무제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준비했던 게 재무제표인데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부분 자체 우리가 그 내용을 아직 뭐 준비가 제가 안 돼서 네네, 저희 그냥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기업이 지금 표적 항암제 경구용 항암제를 특허 물질을 2010년도에 등록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뒤에 나오죠. 이제 경구용 항암제 개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 기업에 대해서 표정 항암제의 일종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물질이 2010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항암제 관련한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도 거기에 따른 곁다리로 조금 붙어서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오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63,300원대를 지금 2018년도 4월 달에 찍고 난 다음에 근접했어요. 네, 약 1년 만에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냥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주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이 하단에 있는 이 자리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56,000, 57,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네. 지금 무작정 여기서 돌파할 것이다라고 쫓아가기에는 이미 뭐랄까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7,000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우리가 매수가로 대응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뚫는 것을 확인해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의견 일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만 57,000원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시고 차차히 들어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목 남았는데요. 함께 네. 만나볼게요. SK바이오랜드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유니셈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주는 지금 시세적인 흐름이 좀 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황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가 황사나 아니 미세먼지가 5월 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꽃바로까지 네. 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크린앤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안주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뭐 저희 방송에서도 그럼?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택은 오늘 SK바이오랜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제가 왜 사우나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사우나 아무리 뜨거워도 70도 이상으로 못 올립니다. 뭐 90도, 100도 힘들겠죠? SK바이오랜드도 사우나처럼 뜨겁게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네. 자, 뭐 결국에는 이 기업이 또 화장품 기업이 되는데요. 결국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생산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KCI, 제가 화장품의 어머니라고 했죠. 예. 그냥 원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사실. 사실 얘가 1위 기업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얘는 이제 아버지 정도 되죠. 오. 네, 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당 부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SK바이오랜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44,000원까지 한번 고가군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와서 현재는 14,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12,000원대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시면 갑작스러운 하락. 각이 상당 부분 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투매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이런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가 바닥권역을 형성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가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저항이 보이시죠? 18,400원짜리 저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상당히 살아있고 뭐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5월 달에 뭐 한국과 중국에 대한 뭐 그런 부분 자체도 그럴 가능성 뭐 가능성. 네, 그런 가능성.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뜨겁게 최근 들어 올라온 종목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긍정적인 뷰 확인을 해봤습니다. 더블 오케이, 오늘 세 종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나오니까 불안해지죠. 혹시 오늘 유망주 중에 탑픽 고르는 거 아니야? 저희 양아치 아닙니다. 저희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빨간펜 선생님 정답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 기업 상당히 20대, 30대 요 노래도 있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 회사의 게임은 넷마블 이렇게 약간 상쾌하다. 업되는 그 주가도 약간 업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좀 생각하는데 자 일단 투자 포인트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준비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적혀 있죠. 거기 대한민국이고요. 요 대표자가 방시혁 씨.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취득 금액이 2,114억. 자, 2대 주주입니다. 이 기업이. 넷마블에서 네. 공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2대 주주가 바로 넷마블이고, 우리가 여기 이름을 보시면 이제 방시혁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넷마블 의장의 이름이 뭐예요? 아시죠? 둘이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부분 중에 한 개가, 최근에 이제 넥슨에 대한 인수를 하는 기업들이 MBK 파트너스라든지 또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본입 차례 참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MBK 파트너즈와의 제휴를 통해서 본입 차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 본입찰이 4월 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저가 권역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가를 보시더라도 실적에 대한 악재가 꾸준히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바닥 권역에서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11만 6천원, 11만 9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만 1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넷마블까지 유방주 드렸습니다. 주말 충전 잘 하시고요. 저희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